제가 그래하는 휴대폰 판매점. 와, 이거 일단 뒤에 보시면 파워 나사를 왜 이렇게 박아놨지? 이걸 파워가 덜렁덜렁 합니다. 여기 이쪽에서 보면. 와, 파워 쪽에 먼지도 장난 아니고, 일단 쿨러도 먼지 장난 아니고, 그냥 너무 느려서 ES가 들어왔습니다. 4세대 i5고요. 램은 DDR3 4기가 2개, 8기가, 8기가면 윈도우 10 하는데 충분하죠. 제가 그래하는 휴대폰 매장의 컴퓨터라서 뭐 그렇게 딱히 많이 좋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4세대 i5에 8기가면 충분하고요. 일단 너무 느리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해달라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 일단은, 자, 먼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먼지가 아주 많죠. 휴대폰 매장에 바닥에 놔두고 쓰니까 이럴 수 있죠. 일단 쿨러를 하나 교체하겠습니다. 자, 이거 쿨러 너무 들어서 청소할 바에 색으로 교체하는 게 인건비면에서 더 저렴할 것 같습니다. 사무용이라서 기본 썸머 발라져 있죠. 일단은 빠른 거 대충 먼지 청소부터 하겠습니다. 찜때가 너무 심해가지고 에어로 쏴버리면 먼지 다 날리고 난리가 나겠죠. 뭐 밖에서 하면 상관이 없긴 한데 너무 많은 먼지는 닦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파워 쪽에 먼지만 해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 쿨러. 와, 이건 그래픽카드도 그렇고 도저히 안되겠네. 밖에 가서 에어로 불어야겠습니다. 이야, 그래픽카드도. 와, 일단 하나씩 그래픽카드부터 밖에 풀고 오겠습니다. 에어로 대충 불었는데 일단 오래된 것 같으니까 썸을 재도포도 해야겠네요. 와, 뒤쪽에도 먼지가, 이런 거 물에 씻어버리고 싶은데 물에 씻으려면 말리고 일이 많죠. 내일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밤이고. 자, 썸을 완전 바짝 말라가지고, 말라도 괜찮은데 조경만 잘 맡겨주면 괜찮은데 마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다시 재도포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650이네요 사무용으로 쓰니까 상관없죠. 650 정도면 돼서. 방열판 아래쪽이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 가이드, 여기 나사 있는데 가이드를 풀어가지고 방열판까지 깨끗이 청소해버리면 좋은데 이런 건 오래돼가지고 나사 풀다가 이런데 플라스틱 깨져버리거든요. 가이드 쪽에 쿨러 날이 깨진다거나 그러면 이런 거 단품으로 구하기 힘들죠. 이미 나온 지도 오래됐고 단종됐고 그래서 구하기 힘듭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건 구하기가 힘드니까 요거까지는 안 뜯겠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깨끗해졌죠. 뜯어서 청소하면 더 깨끗하긴 한데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칩셋은 작기 때문에 조금만 써머그리스 발라주면 됩니다. 자, 그래픽카드는 청소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간단하죠. 아, 컴퓨터 이왕 컴퓨터 판매하는 김에 좀 뒤에 선 정리 좀 하고 묶어주면 더 좋을 건데, 일단 제일 컴퓨터가 느렸던 이유는 느리다고 손 좀 봐달라고, 봐주는 김에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했는데 느렸던 이유는 그냥 하드디스크가 달려져 있습니다. SSD가 안 달린 모델입니다. 중고로 구매했나 봅니다. 이제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그래서 중고로 구매하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드 SSD 차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렴한 거 하드로 구매를 했나 봅니다. SSD가 하드보다는 같은 용량을 보면 확실히 비싸죠. 모르는 사람들 하는데 요즘에는 SSD가 필수입니다. 하드로 컴퓨터 사용하면 너무 느려. 파일 하나만 열어도 느리더라고요. 엑셀 파일 여는데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SSD 하나 달고 마이그레이션을 할 겁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 보시면 CPU 쿨러, 쿨러도 오래돼가지고 써머리 이렇게, 써머리 구도됐는데 이렇게 뽕뽕뽕 기포가 생겨버리면 바닥이를 뜨겠죠. 그래서 요건 폐기하고. 잘 안 보이는데 CPU에도 써머리 반쯤만 묻어있죠. 완전 말랐습니다. 뒤에 있는 썸을 같이 닦아내고요. 자, 기본 썸을 발라져 있으니까 요걸로만 해가지고 접점 부활제로 한번 처리하고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SSD는 사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용량 필요 없을 것 같아서 256GB SN코어 걸로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SN코어 게 좀 저렴하더라고요. D램 달린 것 중에.
품질도 괜찮고 다 호불호가 갈리죠.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SN코어도. 그래서 꽂아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하드웨어 전체 검사도 한번 하고요. 선정리를 뒤로 싹 다 넘기면 좋은데 뒤에 공간도 작고 저렴한 케이스라서, 그리고 제가 바빠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뒤로 싹 정리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최대한 깔끔하게 묶겠습니다. 급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거 정리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오래된 컴퓨터인데 그냥 사무용인데 더 건드렸다간 제 인건비가 더 나오겠죠. 레거시 모드 맞네요. 빙글빙글 돌아가죠. 하드디스크라서 지금 이 정도로 느립니다. 되게 느리죠. 아하, 암호가 저렇게 걸려져 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윈도우P로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윈도우P로 이렇게 부팅을 했습니다. 클린 디스 유저 패스워드, 이 사용자의 암호를 띄운다. 그래서 세이브 한 다음에 그거 예예 다음에 다음 해버리면 끝입니다. 하드디스크에도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요 정도 오래 걸릴 일은 아닌데. 자, 이런 경우는 없앨 수 없습니다. SSD로 부팅을 한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잡아가지고 새로운 SSD로 옮기는, 그렇게 마이그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부팅하는데. 이렇게 하면 임시로 달아가지고 도킹 스테이션으로 부팅하는 느낌으로. 빨리 되면 SSD 맞겠죠. 느리게 되면 아닐 거고. 자, 알 수 없음 돼 있죠. 이게 새로운 디스크겠죠. 여기 나눠져 있고 이미 설치되어 나눠져 있고, 새 디스크에는 아무것도 설치 안 했으니까 디스크 전체 복제를 한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이용하면 사용하는 용량만 작으면 그 설치하려는 디스크가 그보다 크면 사용하는 용량보다 복사가 되니까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HDD 돼있죠. SSD, SSD고 요거겠죠. 속도 잘 나오는데 아까 부팅은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윈도우 문제였으려나. 일반 하드디스크는 거의 200메가 정도 나오면 정상이거든요. 150메가에서 200메가 사이. 그러면 아까 전에 부팅이 느렸던 게 생각해보면 건전지 교환하고 건전지 없어가지고 레거시 모드로 자동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UEFI 모드로 바꾸면 부팅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한번 UEFI 모드로 부팅을 해보고 오류가 나면 다시 레거시 모드로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SSD끼리 복사를 하면 5분도 안 걸리는데, 웬만하면 프로그램 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11분 걸렸죠. 2배 정도 차이는 나네요. 연결을 하고 부팅용 SSD 빼고 일단 케이블 꽂으면서 에러가 조금 남나 봅니다. 그래서 바로 부팅이 안 돼서 안전모드로 한번 부팅을 했습니다. 다시 부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SSD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될 겁니다. 아까 전에 하드디스크는 10분 넘게 걸렸죠. 지금도 SSD가 조금 느린데 이건 윈도우 그동안 쓰다가 최적화 문제일 겁니다. 뭐 윈도우 업데이트도 한 번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최적화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죠. 아까는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10분이 넘게 걸렸거든요. 일단 더 빠르게 최적화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